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평의 문화 행사에는 단골로 초대해 주시나 봐. 네, 감사하게도 매번 불러주시네요. 능력 있으시니까 그렇지. 가평.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가평 마을 문화 단장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문화가 신현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분 뒤에 스탠바이 10분 전이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그 각각 파트별로 다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지금 한국미술협회 가평지구 또 임정숙 선생님 그리고 최선희 선생님 이렇게 세 파트에 지금 파일럿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문화가 있는 날 가평마을문화단장 첫 회라서 노래하는 공연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마을에 있는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 콘텐츠 활동하시고 계시는 문화예술가들 함께 하는 것이 저희 문화단장의 특징이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될 예정이라서 오늘은 첫 날이어서 파일럿 행사로서 이렇게 세 파트만 이렇게 모셨습니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개인적으로 물론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작가 선생님께 직접 또 갤러리나 전시장 가시면 더 가깝게 만나서 궁금한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디 대학생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면 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정도예요? 네? 대기실에 계신 분들은 이게 소리가 안 들리죠? 가평 마을 문화 난장이네요. 네. 아주 가평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네. 세 분들만 초대받으셨나 봐. 네,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최선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임정수 선생님도 다 저 자리에 함께 하셨다가 이따가 또 중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뵙네. 아 그러네요. 가평 마을 문화 난장. 네. 제가 이렇게 귀한 분인 줄 몰라 뵀어요. 그런 말씀을. 아주 가평의 판을 뒤흔드시는 분이더라고. 좋게 오늘 어떤 내용이죠? 아 그냥 뭐 이렇게 지역 문화 난장 그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지역에 얘는 뭐 문화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시대니까. 그렇지. 문화가 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로 정했지만 우리한테는 매일이 문화가 있는 날 아니겠어요? 근데 조촐해요? 이게 일회인가요? 그렇죠. 아니요. 요건 이제 오늘은 알리는 그런 취지예요. 아, 알리는. 그렇지. 점점 더 그건 성장할 거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요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된다. 아, 그래서 그렇게 알리는. 시작하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단계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네. 이게 저기 1년에 한 번 반짝하는 문화 행사는 필요 없어요. 아,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매주 이루어져야 네. 되고. 네. 우리 좋은 아이디어 중에 5일장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네. 가평에는 5일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장날마다 문화 난장판이 벌어져야지. 아, 좀 좋은 난장판은 우리 에너지고. 그 에너지 최고가 신희준 가수다. 그렇게 좀 살게끔 만들어. 토크싱어 신희준.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뭘 아시는 분들이라서 박수를 먼저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문체부가 주최하는 그 문화가 있는 날 가평 마을 문화 난장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가 상임이사로 있는 신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저희가 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이따 간단하게
우리 그 회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제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 무대를 빛내주기 위해서 저희 그 공연팀도 있지만 관내의 문화예술 단체에서 또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문화가 있는 날 첫 해는 올 한 해 저희가 가평 지역에서 진행하는 첫 파일럿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인 옆에 오늘 신앙송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다시피 미술협회에서 또 좋은 작품, 세 분의 작품, 그리고 또 임정숙 선생님의 또 다양한 작품, 그리고 또 우리 오죽공예 하시는 최선희 선생님의 또 좋은 작품들을 함께 파일럿 전시를 또 함께 하고 있어서 더 풍요롭고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저희 그 문화가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 한 해를 가늠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축하해 주는 의미로 한국문인협회 가평지부 우리 회원분께서 먼저 신앙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앙송을 해주실 분은 정재황 시인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을 거라고,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장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낭송을 해드릴 거는 철공소의 추억인데요. 이는 제가 젊은 날에 쇠덩이를 깎고 다듬고 떼어붙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 그 젊은 시절에 기억을 소환할 거라고 몰랐는데 치과 의자에 앉아서 느꼈던 걸 써본 작품입니다. 피를 갈아내는 음산한 소리에 자지러진다.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그라인더, 노란 불꽃을 튀기며 새똥이는 비명을 지른다. 신음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얼른 물속에 담가 기절시키는 사내, 헛김만 내뿜는 새똥이를 다시 그라인더에 들이댄다. 잠시 괜찮은 듯 싶더니 이내 신음소리로 사내의 심기를 건드려 결국 물속으로 풍덩하며 치슈 하며 기절한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더니 새똥이는 자신을 지키기를 체념한다. 쓱싹, 쓱싹, 삭삭, 삭삭. 산에는 풀이 죽은 새덩이를 바이스에 꼼짝 못하게 올려놓고 손에다 힘을 줘 앞으로 내밀고 들이기를 반복하며 줄 작업을 한다. 딜대로 대단한 심정으로 모든 걸 포기한 새덩이는 이제 비명보단 간간이 신음소리를 뱉어낼 뿐이다. 사내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가며 열심히 졸지를 하더니
옆에 놓인 샤프를 집어든다. 그리고 열심히 이것저것 문질러대니 새똥이는 밉지 않은 모양으로 하얀 웃음을 머금기 시작한다. 고통은 배워 있어도 이제 평안가 오는가 싶어 안도하는 마음으로 한참 후 속삭이도 들려오는 소리 치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정재영 선생님의 신앙성역 그 아니 계속 이어집니다. 네. 가평 문인협회를 위해서 가평 그 문학 쪽에 큰 일을 지금 많이 맡아서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선생님의 신앙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됩니다. 매원입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의 삶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고갯길입니다. 고갯길 이재윤. 꽃송이처럼 피어나는 우리 형제들 두 손 잡고 흙바람 속 굽이굽이 넘던 어머니 까맣게 야인 발 검정 고무신 벗어버리고 안개 자욱한 골짜기 기어 저 너머의 고갯길로 어머니는 꽃구름 타고 먼 먼 길을 떠나셨네. 그 고갯길엔 망초꽃과 이름모를 풀꽃들이 어머니의 한숨 같은 안개의 꽃으로 피어있네. 생애 가파른 길목마다 환한 연두빛이 되어주셨던 어머니 지금은 파란 하늘에 한 점 꽃구름으로 내게 말을 거시네. 인생은 고갯길이라고 그 고갯길 잘 넘어가라고.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오늘이 수요일인데 5월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이었죠. 네, 5월을 보내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정진윤 선생님의 신앙송을 듣겠습니다. 정진윤 선생님은 한국문인협회 가평지구 지금 현재 지부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제1회 문화난장. 아마 이 1회라는 그 첫삽을 뜨면서 가평문화연구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할까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이고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문화적으로 누구보다 향수가 강하시고 좀 어떤 특화된 열성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1회라서 좀 생각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1회, 2회, 3회 쌓이면서 좀 더 좋은 행사가 되고 좀 더 문화적으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리고 보다 많은 주변의 분들께 좀 협조 요청하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리고 행복 추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가평 문인협회에서 함께 하는 게 있는데 그 시 낭송반을 모집하고 시 창작 교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낭송해 드릴 작품으로는 모춤이라는 시인데 처음에 잘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춤이 뭔가 하면 지금 다 들에 나가면 모내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모자리에서 모를 심기 위해서 모를 뽑아서 어린 모를 뽑아 다발로 묶는 것을 모춤이라고 합니다. 춤이란 한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이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지가 옷으로서 입기 위해서는 허리 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춤은 곧 다발 또 이행이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연이 있고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보시면 네,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춤 정진윤. 죽은 아버지가 산 아들을 묵어가는 게 뭔지 알겠니? 늙은 아버지의 눈은 일렁거렸다. 거짓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뼈를 우리고 살을 내려서라도 자식에게 아까울 게 있으랴. 좁은 논밭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피듬을 털고 산 자식을 묶어가야만 한단다. 때가 되어 아프게 묶이더라도 너무 설게 울지 마라. 너른 논뱀이에 옮겨져 석차라고 우거지면 그때는 너도 아버지가 될 터이니. 한국문인협회 가평지부 우리 회원 세 분이 나오셔서 오늘 멋진 신앙송회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참고적으로 저도 등단한 지가 뭐 한 30년 되는데 가평문인협회 올해부터 입회원서 쓰라고 해서 저도 쓰고 이제 같이 문협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 얘기지만 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세 분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문화가 있는 날을 위해서 저희 문화가의 대표이신 그 전성진 회장님 모셔서 문화가 또 있는 날 이 모든 요약된 부분을 이제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참 어렵게 경기도에서는 저희 한 군데만 된 그런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협조 없이는 당연히 그 성공적인 올 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애써주신 우리 그 전성진 회장님 모셔서 문화가 있는 날 지금 마을문화는 가평 마을문화 난장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성진입니다. 아까 여기 정도 서야 이 조명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저희가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주민기획단 회의 때는 우리 같이 공유했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같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될 터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넘겨주시고 주어진 시간이 1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처럼 저희가 그 이제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지역문화진흥원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 지역의 어떤 고유성, 그 다음에 그 문화 자원을 잘 녹여서 지역의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또 지역 문화 브랜드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는 그 이 문화 마을 문화 난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네 가지의 기본 중심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마을 문화 난장이라는 사업은 지역 주민하고 지역 문화 공동체하고 함께 풀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주민기획단이 기본적인 얼개는 우리 협동조합 문화가에서 만들어가지만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콘텐츠나 내용들은 주민기획단의 의견들을 담아서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은 우리 가평 다음 가평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 문화 콘텐츠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민기획단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들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고요. 네. 네, 주민기획단은 저희가 주민하고 운영팀에서 9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이신 분들 6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천평연사무소 회의실에서 모여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주민기획단 위촉식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킹그룹으로는 현재는 5명이 실무적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운영한다는 거 부담 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이 첫 행사를 마을 문화 난장 1회 첫 행사를 우리 음악역에서 하는 거고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그 마을 문화 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기본적인 개념 컨셉을 우리가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행사를 치러낼 것인가를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우리 그 마을 문화 난장은 공연이라고 하는 축과 그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전시, 특화 콘텐츠 이런 걸 통해서 문화 콘텐츠의 장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5일장 서도시, 우리가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콘텐츠 장날을 만드는 게 우리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공연은 이번 파일럿 행사는 뭐 버스킹, 그 다음에 뭐 주민기획단 위촉식 뭐 이런 등등 신앙송, 그 다음에 전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현재 전시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파일럿 행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이라는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연은 지역 예술인 버스킹뿐만 아니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마을 문화 난장의 그 문화 콘텐츠의 세 가지 기본 개념을 가져갈 거예요. 첫 번째는 청년 학생 문화, 두 번째는 시니어 문화 콘텐츠. 여기가 이제 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제 최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니어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예술인 콘텐츠.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문화 장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연도 그렇게 할 거고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술 체험들을 해놨 겁니다. 오늘은 전시만 했지만 다음 행사 때 오면 이 체험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체험도 우리가 좀 더 계속 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전시도 뭐 여러 단체가 또 각자의 단체가 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좀 특화된 전시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가져가고요. 뭐 우리 감사하게도 또 우리 가평군 문화예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예술 팀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힘이 더 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가평군 주무부서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지난번 가평군에 가서 이 마을문화난장이라는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이고 또 이것은 가평군하고 같이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뭐 장기자랑이나 오디션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전시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요. 이 전시를 옥션이나 이런 경매라고 하는 이런 그 엔터테인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그 전시했던 물품들도 경매로 한번 판매도 해보고 뭐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스태프들이 만약에 맞춰서 옷을 입는다면 그 옷도 아니면 또 우리 출연진 중에서 내가 이제 함께 했던 거 뭐 이렇게 소품을 뭐 경매에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그래서 전시도 우리가 그냥 그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세일하고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말 그 자체대로 문화로 꾸며진 장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오늘 행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네, 넘겨주시고 네, 이거는 오늘 행사 일정입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예. 다음.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음악역에서 파일럿 행사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천평 고을 공원에서, 이제 본격적인, 마을 문화, 장날이라는 행사를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25일날 개장식이 있습니다. 천평골공원이 개장식이 있고 그 다음 주 저희가 7월 2일날 이제 두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렇게 야외에 무대와 조성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렇게 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 행사는 지난 4월 30일 날 저희가 그 운암마을에서 버스킹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5일 날 음악역에서 이제 우리 파일럿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일 날, 저 6월 27일부터 7월 3일이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빨리 넘기려고 설명을 안 했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째주 수요일 날, 그 수요일 날이 있는 주가 바로 문화가 있는 날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행히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수요일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정했고, 저희가 6월 행사는 그래서 7월 2일 날 하게 되고요.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 네, 안 넘어가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10월 달까지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고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차기 연도, 23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더 활동할 것인지. 이 그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5차 사업입니다. 5차년 사업. 그래가지고 1차 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예산이 확 뜁니다. 8천만 원으로. 그 다음에 3차 년도에는 1억으로. 그래서 올해는 원래 이제 5천만 원 기준인데 저희가 3,400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런티를 많이 못 주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그 함께 하다 보면 좋은 날 있을 거라는 이런 약속도 제가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을 문화 장날이라는 것은 문화가 있는 날, 그 문화 향유를 위해서 또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향유하는 콘텐츠로 저희가 이걸 꾸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평군의 그 핵심 콘텐츠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꼭 문화 장날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문화 장날에 목숨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문화 장날이라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 프로그램들을 문인 콘텐츠, 미술 콘텐츠, 연예 콘텐츠, 여러 콘텐츠로 이게 확산되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화 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평 문화의 기본 콘텐츠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마을 문화 난장이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바쁘게 아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올 한 해 잘 하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의 박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그리고 문화가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가평마을문화 난장입니다. 이번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주민기획단 또 저희 문화가의 문화가 아티스트로 위촉하는 그런 위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기획단 먼저 호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한꺼번에 올라오셔서 한 분 한 분 위촉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명석 전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빈, 오연금, 이석규, 노용호, 장성우, 정재환, 최선희, 임정숙, 김지수, 송혜경, 신희준, 한세영, 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위촉, 주민기획단 위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셨었는데 혹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쪽 네,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신 분들 순서로 네, 그렇게 위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오신 분이 더 많아서 우리 저 한세영 국장님이 조금 제가 호명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서 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종빈 선생님, 네. 먼저. 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까 오셨다가 또 인사만 하고 아마 또 잠깐 가신 것 같고 막 이러네요. 네. 네, 최종빈, 정재황, 임정숙, 최선희 이렇게 네 분.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문화가 아티스트 신희준, 이석규, 한세영, 노장덕, 그리고 정태리, 진세린, 청아, 그리고 송혜경. 그리고 연보라, 김정호, 문영호, 김선희, 백다빈, 홍가은, 유홍기. 네, 이렇게 16분인데요. 오늘 지금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홍기은. 네네. 예전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잘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큰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또 잠시 후에 보여질 무대에서 같이 예, 홍 선생님도 올라오시죠. 네. 예, 오셨으니까 네, 인사도 하실 겸. 네네네. 네, 홍기훈 선생님, 네, 먼저, 여기서 저 한세영 국장님께서 주시는 대로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홍기훈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이쪽장, 소속은 통기타 꾸러기 리더이시고요. 위 사람을 협동조합 문화가 아티스트로 위촉합니다. 문화가 회원 아티스트는 협동조합 정책 및 지향에 공감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연대합니다. 2022년 5월 25일 협동조합 문화가 회장 전성진. 네, 큰 박수로 축하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올 한 해 많은 활동 또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영호 선생님. 네, 가수이시고요. 러블리즈의 팀 이름이 소속입니다. 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 선생님. 네, 가수시고요. 네, 이하 생략. 큰 박수로 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백다빈 싱어송라이터시죠.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됐나요? 용기 선생님은 지난번에 아이고 받으셔서 인사하는 차원으로 네, 같이 모이셔서 기념 촬영 해주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큰 박수로 올 한해 활동 기대하는 의미로 다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고요. 그 네,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로 네,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경례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전시 소개를 간단하게 제가 빠트릴 뻔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먼저 가평 한국미술협회 가평지부 안선영 회장님 그리고 권호수 선생님, 한성민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두 점씩 이렇게 흔쾌히 저기 뒤에 전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사랑을 담아서 더 크게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또 미술협회도 저희와 함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인사동 만나다 미술관의 우리 임정수 관장님이신데요. 오늘은 아주 다양하게 한 다섯 가지 종류의 선생님이 워낙 다양한 그 미술 기법으로 작품 활동하고 계신데 세라믹, 또 목화, 뭐 제가 다 아까 보긴 했는데 뭐 또 한 세네 가지가 더 다양하게 오늘 그 짧은 그 소품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자세한 그런 부분이나 임정숙 선생님 직접 만나시려면 장면에 그 인사동 만나다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아침 고요도 가셨다가
그 옆이니까 들리셔서 한번 전시 또 선생님 직접 만든 차 한잔 마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 더욱더 좋은 시간 되실 수 있고요. 또 임재영숙 선생님 또한 저희와 함께 1년 동안 또 저희와 함께 또 좋은 작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기 현경 오죽공방 오죽공의 이 최선희 선생님인데요. 최선희 선생님은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죽을 가지고 오죽 까만 그 대나무죠. 오죽을 가지고 다양한 공예 작품, 일상 작품부터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등 청사초롱이라던가 밤에 특히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시회를 함께 했었는데 너무도 좋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갖고 나오셔서 늘 감사한 마음인데요. 최선희 선생님은 특히 또 미술 분야로만 판단할 공예 작가만이 아니라 또 무형문화재로서 네, 지금 현재 가평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또 세 분들 위해서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이 그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오늘은 사실 사전에 제가 진짜로 이건 협의가 전혀 안 됐는데 이따가 끝나고 혹시 옥션을 경매를 할 작품이 계시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작품을 갖고 오신 분이 최소 가격을 정해주시면 가능하시다면 제의를 드려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진짜로 이거는 사전에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그 협의를 못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회의 때는 말씀을 살짝 드렸었지만 사실은 저희도 어떤 작품이 올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 가능하시다면 공연 끝나고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하신 그리고 문인협회 아까 보셨죠? 신앙송으로 오늘은 참여를 하셨지만 다음번에는 또 어떤 콘텐츠로 문협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질 공연을 이어갈 우리 한국연예인협회에서 준비한 그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서 2부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기가 겨우 오솔길을 따라서 오묘수 들꽃이 푸르른 숲길 따라 희망의 꿈으로 피어나는 자학경 내가 또
안녕하세요. 신희준입니다. 아, 뭐 이제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은 좀 매일이죠, 매일. 그죠? 매일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정말 버스킹이 한번 시작되고 그러면 버스킹 문화가 바로 펼쳐지고요. 어떤 콘텐츠가 개발되면 콘텐츠 문화가 바로 네이버에 딱 바로 검색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 그리고 난장 좀 난장이란 말을 좀 사전적으로 풀이하면은 좀 어수선하고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귀염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뭐 꼭 콘서트 보러 온 것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앉아 계신데 좀 자유롭게 앉아 계셔도 되고요. 좀 서서 구경도 하시고 그랬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이 드리려고 하는 거 모든 걸 좀 총괄하시고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했어요. 경기도에서 이 딱 저희 하나만 됐잖아요. 협동조합 문화가요. 그래서 기획하시고 또 사전에 모든 거 준비하시고 또 총괄하시면서 애써 주시는 우리 협동조합 문화가 그 전성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 좀 드리고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 인사 말 없습니다. 예. 그 어쨌든 그 저기 제가 그 아까 준비한 거 있었는데 그 파일을 누가 가져가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네.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은 그 지난해에 가평군청 연구 용역으로 문화예술인 그 의견 수렴이라는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했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어쨌든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욕구나 어떤 열정들이 강하세요. 예. 근데 그런데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어로 말하면 업다운. 그러니까 그 어떨 때는 뭔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어떨 때는 그냥 또 스톱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가평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 우리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항시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마을 문화 장날을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무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도 항상 같은 가족으로 참여해 주시면 그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끝까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어느 때보다 함께란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저 역시도 그 함께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노래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래할 수 있는 공연거리가 많이 펼쳐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미술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거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고요. 그래서 모든 게 함께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냥 하다못해 일반 주민이고 뭐 어떤 예술적하고 나와 관련 없다 그래도 내가 바로 생각하는 그 하나가 정말 문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거지도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거를 나는 내가 가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오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잘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라고 그러죠.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참 아주 굉장히 매력 있게 들어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라섬 남도라는 곡도 작년에 내놓았고요. 아, 우리 저 정말 아주 독특한 보이스인데요. 우리 이제는 좀 공연도 좀 즐기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죠.
신세린 씨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세린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음악역에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못 봤던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림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그림 속에서 추상화 같은 그림이었는데 나비, 봄이 느껴졌고요. 여름, 짙푸른 초록의 여름 그림도 봤고 붉은 빛이 가득한 가을 그림, 그리고 한쪽 저쪽 편에는 겨울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하루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문화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봄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이번 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곡은 봄이 오면이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세 곡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 무대가 저에게는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보름달이라는 곡입니다. 아까 행사에서 신앙송을 해주셨잖아요. 보름달이라는 곡은 가평 출신 정기섭 시인님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보름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다시 한 번. 사회도 잘 보시고, 노래도 잘하고. 자라섬남도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저는 자라섬남도 갈 때마다 거기서 노래해야죠. 얼마나 뷰가 좋아요. 거기서 정말 저는 그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평에 와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정말 우리 필요한 데라면 좀 놀고 있어갖고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작년 8월부터인가 코로나로 이제 공연이 다 취소가 됐고 하면서 제가 택시 드라이버로 운전하면서 더 많은 가평을 돌아다니게 됐죠. 구석구석 정말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서 노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곳에서 춤을 추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 꿈은, 제 개인적인 꿈은 이 가평의 좋은 곳을 더 많이 알려서 우리 가평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정말 이런 곳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전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버스킹을 하시고 어떤 공연을 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저로서는 가평을 알리는 길이고 또 그런 어떤 공연 컨텐츠로서 정말 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속의 가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너무너무 좋은 가평의 그런 공연 문화가, 버스킹 문화가 더 많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좀 집안마다 이렇게 좀 음악 소리가 울려났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왜 안 나오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러블리즈가 먼저예요? 네, 먼저. 아 그래요? 그래요 뭐 같이 거 바꾸죠 뭐 그럼. 네. 예. 통키타 꾸러기가 먼저 돼 있었는데 괜찮아요. 예. 예, 준비하세요. 우리 두 분은 여성 듀엣으로, 여성 듀오로 이렇게 노래하는 러블리즈라고 하는 보시다시피 예. 예. 천천히 하신 거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이어갈게요. 예. 뭐, 미모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시고. 사실, 이 듀엣을 하다 보면 상대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막 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배려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솔로보단 듀엣이 좀 어렵고, 그렇지만 또 하면서 매력이 있고, 화음 맞추는 거에 비하면서 기가 막혀. 참, 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러블리즈의 무대로 여러분들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러블리즈입니다.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둘셋, 둘셋, 하나, 둘, 둘셋.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러블리즈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곡 들려드릴 텐데요. 첫 곡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얼마만큼 사랑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하늘만큼, 땅만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눈물이 나도록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노래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삶 같습니다. 바보처럼 생각하며라는 곡 예,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물 한 잔. 생방송인데 죄송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힘들어서요? 아 제가 빼려? 어 되게 연약하시네 보니까 잡아요 봐 네, 빼드릴게 하나 둘 셋 으쌰 네 어 우리 아버님 기이 빠져요 어 여성 듀오 여성 듀엣의 그런 노래를 들었고 예 어우 말씀 되게 크게 하시네 그게 네 거예요 그게 네 거고 예 적당히 하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트리오입니다. 셋이 하는 건 트리오라고 그러잖아요. 혼성 트리오인데 여성 두 분에 남성 한 분. 그리고 이제 팀의 팀명이 통키타 꾸러기예요. 꾸러기. 예, 그래서 남자 한 분에 여성 두 분. 노래 정말 열심히 연습합니다. 이 팀은 정말 거의 연습을 한 일주일에 두 번을 보통 몇 시간씩 하시죠? 연습은? 6시간씩이에요. 6시간씩. 참, 이 팀을 볼 때마다 저도 저 팀이 있는데, 아,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66분도 안 하는데, 여기는 6시간을 연습을 하고, 참, 저런 팀이 다 있나, 그랬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우리 큰누님도 다 준비됐어요? 예, 네. 다 했어요? 대답 좀 해줘봐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기타 치는 노래하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가평은 어떤 추억과 낭만의 그런 고장인 것 같아요. 강변가요 제가 이렇게 정평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트로트가 대세 아니냐 그런데 그건 하나의 유행이고요. 정서상 포크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통기타 꾸러기 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통기타 꾸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우리 팀이를 통기타 꾸러기라고 하는데요. 뭐 단순하게 많은 분들하고 이제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이름을 지었고요. 그런 우리 통기타 꾸러기가 이렇게 우리 문화가 있는 날 우리 문화협동과 전 회장님께서 주최하시는 우리 이 활동 무대에 지난달 문학산에 이어 오늘도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가평 뮤직빌리지 1939 원래 이 자리가 옛날 가평역 원래 원 가평역 자리였잖아요. 1939를 제가 보니까 이 가평역이 1939년도에
개통되었더라고요. 아주 그 이름을 음악역 193호로 졌다는 건 상당히 제가 느낌 참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음악홀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무대에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무대가 저희 같이 기타쟁이들에게 좀 더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면 더 큰 영광 얻겠습니다. 많은 감사드리고 저희 노래 부를 거 뭐 있죠? 네, 첫 곡으로 진검다리 님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하모니카 잊어버렸습니다. 하모니카 빨리 갖고 오세요.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더 노래를 더 잘해야겠네요. 자, 진검다리 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새벽새라는 새벽새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진을 위한 그런 곡이겠습니다.
통기타 꾸러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주십시오. 조금 이따 다 올라오세요. 퇴근하지 마시고 네, 올라오십시오. 네, 이것도 제가 정리할게요. 예, 예. 사실 저 여기 이제 처음 1회잖아요. 1회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뭐 어수선한 것도 있고 뭐 잘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앞으로 저 멋진 행사나 공연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게 수고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너무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인데 특히 또 오늘 이렇게 사실 이분이 이런 헬퍼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이자 뮤지션인데 사실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홍기 블루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저기 음향이나 사운드 어땠어요? 좋죠? 네. 그리고 최고의 음악 감독 우리 빅봉 정두선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박수 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자 이제 우리 저희가 준비한 공연에 한 친구가 남았는데 이 친구는 좀 싱어송라이어 그러니까 발음도 싱어송라이어 싱어송라이어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이런 친구들이 계속 저희 가평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만든 음악도 많이 있고요. 항상 정말 이렇게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모험도 즐기고 한번 직접 감상하시면 와 참 매력있는 젊은 친구네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이름도 멋있어요. 백다빈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백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가평 마을문화 난장 이 귀한 무대에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첫 곡으로서는 이 록의 전설, 이 전설의 그룹이죠. 레드 제플린의 Rock and Roll이라는 곡으로서 첫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ck and Roll, let's play. 작곡도 하고 원래 평소에는 기타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내려놓고 좀 더 활력 있는 무대로서 준비하고자 이렇게 MR반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여러분들 음원 사이트에서 백다빈 검색하시면 접해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오류보고라는 곡인데요. 우리 컴퓨터 하다가 보면 오류보고라는 창 뜨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사람들끼리 싸우는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요인 중 하나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보고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90년대 발라드를 약간 연상케 하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의 발라드고요. 첫사랑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가사라든가 이런 멜로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도 날 좋아.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모두 다 같이 나와서 사람이 그것까지 안 내주려고 고맙습니다. 백다빈 CM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 청바지를 입고 밖에 청바지 입고 약간 엉덩이 있는 거 옛날에 그 탐 존스라고 Your Hometown The Single 그림 그렸어 그분이 옛날 우리나라에도 와서 막 이렇게 딱히 청바지 Keep on morning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그 젊은 친구가 음악에 팍 젖어서 노래하는 모습이 뒤에서 보니까 참 아름다웠어요. 아 조금 좀 시간이 약간 좀 제가 이때쯤 맞춰야 되는데 좀 놓친 그런 시간이 있어갖고 잠깐만 가져볼게요. 우리 저 현종 오죽공방 최선희 작가님, 인사동 만화미술관 화가 임정수 가관님 그리고 가평 미술협회에서 또 오늘 이렇게 전시를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잠깐만 나오셔갖고 본인 소개와 좀 이렇게 참여하게 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저 현조고조공방 최선희 작가죠? 네, 뭐 같이 올라오셔도 되고 우리 그 미엄이 스피드 딱 같이 올라오실까요? 올라오세요. 예, 이렇게 사실 이분들이 여기에 전시해 있지만 독보적인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자, 일단 말씀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하시고 마이크 몇 번이죠 여기? 네. 네. 네, 나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죽공의 최선희입니다. 네. 저는 가평에서 이렇게 뭐 행사할 때마다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 지금 문화 난장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함께 이 콘텐츠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작품 들고 나왔는데요. 이 행사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우선 진행된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5차까지 다 이렇게 진행이 잘 이렇게 5년 이후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마음으로 이 작품은 저는 이제 뭐 별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있던 것 중에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 특히 이제 좀 불 밝히는 것 쪽으로 해서 좀 밝게 청사초롱처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불을 잘 밝혀주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동 만나다 반장 임정숙입니다. 저는 전공은 서양화인데 부전공을 도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화 작품에 도자를 믹서한 평면화 작품을 많이 합니다. 제 작품은 전체 타이틀이 인, 사람이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네요. 토는 흙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또는 흙물 또는 목작업으로 인체를 많이 드로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인간은 흙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전체의 타이틀이 저희 제목입니다. 네. 저는 전업작가고요. 그 다음에 미술, 한국미술협회, 국제미술협회, 그 다음에 기독교미술협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저도 가평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네. 저 10년 동안 저는 은둔 생활을 하는 작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모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 대표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뭘 도와드리고 제가 또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아주 큰 도움을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화 화가 권오수입니다. 벌써 대표님을 만난 지 1년도 넘는 것 같아요. 1년도 넘었어요? 네. 네. 저희 위협에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뻐요. 네. 네, 앞으로도 이 문화 쪽으로 많이 애써주시는 대표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주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미술협회 한성민이고요. 입회한 지가 올해 입회를 했기 때문에 예, 막내고요. 재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족을 주로 이제 그리는 예, 네. 인물을 주로 그리고 있고요. 예,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실 정말 이렇게 직접 또 손수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또 전시를 해주시고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이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 이 난장이 엄청나게 정말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좋은 기운과 에너지에 힘입어서 아마 쭉쭉 뻗어나갈 겁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자 이제 저 마이크 들고 좀 다 출연자들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네. 또 집에서 이제 우리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요. 마이크 들고 다 올라오세요. 오늘 노래하셨던 분들 다 올라오세요. 왜 또 왜? 왜요? 가운데 오시다. 아 예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지막 노래로 이제 합창을 하기로 했는데 거의 뭐 이제 항상 합창을 뭐 사랑으로 뭐 이런 노래 하자는데 이왕이면 정말 좀 밝은 노래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작품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면서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진정한 문화의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